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하나 보실 겁니다. 그게 그제 이틀 전에 공개가 된 영상이라고 하는데 유시민 조국, 조국 유시민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유시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다시. 오랜만에 조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은 네메시스다. 지금은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 선 거죠.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이죠.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됐다. 검찰 출신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만들므로서 검찰공화국을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글쎄요, 저 두 사람의 이제 전체 분량의 영상은 오늘 저녁에 알릴레오를 통해서 이제 전 분량은 오늘 저녁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갑자기 저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 대화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이 두 분이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수사를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윤석열 정부는 이게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다 이렇게 공격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은요, 예. 본인에게 노무현 검찰이 재단을 계좌를 봤다, 내 계좌도 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본인이 퍼뜨려 가지고 그때 벌금 처벌 받았죠. 예. 본인이 가짜 뉴스를 안 퍼뜨렸으면 수사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뭐 유시민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수할 일도 없고요. 네. 그냥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를 받았을 뿐이지 복수하고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죠. 예. 조국 장관 수사가 이제 윤석열 총장 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한테 원한 질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총장도 하고 중앙지검장도 하고 다 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원한이 아니고 그때 언론에서부터 조국 장관 아들의 그 입시 비리를 쫙 방송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처벌이 나온 거다. 따라서 이게 전혀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복수에 의한 수사가 아니고 예. 공적인 시스템에 의한 수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유시민, 조국 저 두 분의 목소리를 들었고요.